여기 평범해 보이는 한 가족이 숲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와 행복도 잠시, 갑작스러운 갱운과 함께 숲을 침범하며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포크레인, 그리고 보금자리를 잃고 도망가는 인간들. 자,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태양 아래 물을 찾아 헤매는 인간 무리들. 그리고 이 장면을 핸드폰 속 화면을 통해 접하고 그저 댓글을 통해 공감하는 척 하는 동물들. 이 익숙한 듯 어색한 두 개의 그림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소개해드린 두 가지 장면은 영국 출생 작가 스티븐 거치의 터닝 포인트라는 작품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스티븐 거치는 동물을 매개체로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환경오염을 비롯한 인간의 과욕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 신원미상의 작가인데요. 터닝포인트를 접하며 우리가 느낀 어색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위 두 가지 일들은 현재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다만 가해와 피해의 주체가 사람에서 동물로 바뀌었다는 것. 인간의 욕심과 침범으로 동물들은 보금자리를 잃었고 가족과 친구들을 잃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변화해 끊임없이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물들이 피해를 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유지된다면 결국 인간의 삶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주체가 동물과 인간이 아닌 인간이 인간을 해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스티븐 거치가 애니메이션 터닝포인트를 통해 우리에게 경각심을 깨우기보다 서로가 뒤바뀐 모습을 통해 현재 환경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다시 한번 지난 행동들을 스스로 돌아보며 생각의 전환점, 즉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랬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티븐 거치의 터닝포인트를 통해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과 행동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그라더후드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